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그가 대통령이건 아니면 대법관이건 대법원장이건 아니면 장관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4.15 부정선거의 증거물로서 알만한 사람들은 선거에 불법 부정선거로 치루졌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4.15 총선 관련 선거 무효 소송은 완전히 일방적으로 선관위 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운동장입니다. 대법관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법관들이 작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둔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거듭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는 가짜 투표지, 위조 투표지를 가득 채운 투표함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지방법원에 보관 중인 그런 투표함에는 진짜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중심으로 한 또 일부 조작된 또 위조된 당일 투표지가 섞여진 그런 가짜 투표지가 바로 법원의 증거로서 제출된 겁니다. 그런 말씀드리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증거를 위조해서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또한 투표함 속에 투표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준점에 해당하는 4월 15일에 만들어진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하고 위변조본을 아주 당당하게 아주 뻔뻔하게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다른 많은 위법사항 등을 제외하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형법 제155조 1항의 증거의 위조 변조 및 인멸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55조 1항과 2항은 증거의 위조 변조 은닉 인멸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5조 증거 인멸 등과 친족 간의 특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 또 하거나 위변조, 은닉, 인멸한 자들에게 벌을 과함과 동시에 또 추가적인 그런 조치가 있습니다. 위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자, 위변조를 행한 자도 벌을 받지만 위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과 형이 같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하게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증거를 위변조 은닉 인멸한 자 동시에 이런 증거를 재판에 사용한 자 이것이 바로 동등하게 처벌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앞에 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범했다면 뒤에 죄는 선거 무효소송을 취급하고 있는 대법관들이 범했고 지금 범하고 있는 그런 행위에 속합니다. 여기서 증거의 위조죄에서 증거는 행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5일 총선 이후에 4월 15일 날 스캔된 그리고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한 것은 분명하게 증거인멸죄에 해당합니다. 대법관은 지체 없이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 것이고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위조라는 것은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아니했던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바로 증거 위조에 해당합니다.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한 것은 바로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새로운 증거를 창조하는 그런 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짜 투표지를 만든 행위는 전혀 제가 볼 때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정말 천인공노할 범죄 행위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에서
당락이 결정된 이후에 원고 측의 요구에 따라서 투표함 등에 대한 법원의 전거 보전 신청이 떨어지자마자 부정선거, 불법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4만여 장에 달하는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한 것은 바로 행법 제155조 1항이 말하는 새로운 증거의 창조이고, 이 증거가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만든 아주 전형적인 증거 위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6월 28일 날 천주엽 대법관이 주도한 인천연수구 재검표에서는 재검표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진짜 투표지와 가짜 투표지를 구분한 다음에 적법한 투표지를, 진짜 투표지를 세는 작업이 진행돼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재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천주엽 대법관은 원고 측을 대변하는 변호인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진짜 투표지와 가짜 투표지를 구분하는 재검표의 핵심이자 본질이자 코어에 해당하는 절차를 대법관 자위적으로 묵살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서 우선 모든 투표지를 세자, 카운팅하자, 그 다음 이상이 발생하면 감정을 실시하자고 강제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법관이 자신의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한 사례에 속하게 됩니다. 천대엽 대법관은 여기서 명백한 직권 남용 및 직무 유기죄를 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유기라 하면 직무를 명시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는 물론 포함되고 내심 방치와 포기라고 평가할 정도로는 유기죄가 모두 다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법관이란 자가, 재판장이란 자가 재검표가 요구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재검표가 요구하는 적법한 절차를 전혀 따르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재판관의 재량권을 남용해서 가짜표를 카운팅한, 가짜표를 세우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행법 제122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법 제125조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 대목이 그대로 천대엽 대법관에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행법 제123조는 공무원의 직권 남용에 관한 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법 제123조 직권 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관의 직권 남용은 국민들이 선거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바로 대한민국 행법 제123조를 대법관 스스로가 바로 어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천대엽 대법관이 저지른 큰 죄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가 재검표 과정에서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유효표와 무효표를 구분하는, 적법한 표와 부적합한 표를 구분하는, 그러니까 가짜 투표지 가운데 일부만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정을 요구하고 많은 가짜 표라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표를 바로 유효표로 인정해서 개수 카운팅한 점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천대엽 대법관은 조금이라도 이상한 투표지가 나오면 이것을 진짜 투표지로 단정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도적으로 이상한 투표지를 최대한 줄이고 정상 투표지를 늘리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것은 바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야 될 책무를 지고 있는 재판관이 거의 재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직무 유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재검표는 선거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한 재판이기 때문에 혐의가 의심되는 투표지를 대법관이 임의로 진짜 투표지로 간주하는 잘못을 절대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에 해당한 겁니다. 재검표 과정에서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극소수의 투표지에 한해서만 문제가 있다고 판시했고 대부분 투표지는 정상 투표지로 본인이 임의로 간주하는 불법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행법 제155조 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위조된 증거를 재판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바로 행법 155조 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재판관이 위조된 증거를 재판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위에서 같이 엄정 중립을 유지해야 될 대법관이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증거인멸죄를 위반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천대협 재법관은 물론이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재검표 과정에서 대법관들이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기 위해서 대법관들의 불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공병호TV는 법조문을 참조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보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자유민주주의공화국에서는 대통령이건 그가 대법원장이건 아니면 대법관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보면 6월 28일 천대협 대법관이 인천연수구월 재검표 현장에서 보인 것은 너무나 편파적이고 너무나 불공정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